봄의 기운을 받아요. 생기가 도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의욕이 많이 넘치실 거고요. 안녕하세요.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양력 2월, 3월, 4월달 토끼띠 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24살 되는 토끼띠 친구들이고요. 이 친구들은 연초에는 이제 구설이 조금 일어날 수 있고요. 싸움이라고 그러죠. 친구와 괜시리 언쟁을 하거나 가족 간에 언성을 높이거나 좀 부딪히는 수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연초의 기운만 그럴 뿐이고 그 이후에는 요게 잠잠해지거든. 그래서 연초에 싸움을 하면 괜시리 좋은 인연이 떠나갈 수도 있고 가족과 한동안은 이제 대면대면할 수가 있잖아.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좀 피해라. 요렇게 당부를 드리는데요. 그 젊은 기운에 객기라 그러지 술 먹고 만약에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멀리 가면 관제, 우리 경찰이나 법원이라 그러죠.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게 막 흔들리는 마음과 주체되지 않고 막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 어때요?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. 그런데 요 연초에 중심을 잘 잡고 나서 조심조심해서 이 구설이나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간다라면 상반기 싹 지나가고 나면 운이 확 열려요. 그래서 동서사방에 문이 열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,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우리 연초만 잘 참고 넘어가십시다. 자, 36살 되는 토끼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동을 놓고 좀 고민할 일이 생겨요. 집을 이사를 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직장을 옮겨야 되나? 그냥 있어야 되나?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할까 말까를 놓고서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. 근데 이 연초에는 답이 잘 안 나올 수가 많아요. 왜냐면 내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생각만 수산합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. 중반기 운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연초에는 그냥 내가 그냥 고민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좀 가볍게 털고 머문 자리에 일상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48살 되는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연초죠. 2월 달엔 또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. 그래서 조상님의 움직임의 기운 때문에 워낙 예민한 분들이다 보니까 꿈을 많이 꿔요. 아니면 저 수면에 자꾸 방해를 받아요. 자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네요. 요런 산란함을 조금 호소할 수 있는 초반의 운입니다. 조상님이 뭐 해코지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.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건데 워낙 내가 예민한 직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요.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하고 일러주시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내가 자체적으로 꿈이 좀 사납고 가위 눌리고 뭐 아니면 잠이 안 오네 이렇게 수산합지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연초의 기운입니다. 운기가 전체적으로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. 조상님들 왕래하는 끝에 내가 촉이 좋고 직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좀 산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. 자, 60살 되는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직장 뭐 이렇게 직장 내 직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처 이런 인사이동이나 직원의 변동사항 자리 변동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조기 퇴직할까? 이것도 이동이잖아요. 움직이는 거거든.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고민을 하시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운을 띄고 있습니다. 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그만둬요. 아니면 새 직원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새 영업터전과의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. 기존에 제가 손을 잡고 가던 거래처하고는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. 요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좀 시작될 운을 띄고 있습니다. 네, 좋은 직원들 들어오거나
그리고 부서의 어떤 직원들이 이동을 하실 적에 맞맞는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2022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72살 되시는 토끼띠 분들입니다. 이분들은요, 봄의 기운을 받아요. 생기가 도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의욕이 많이 넘치실 거고요. 아, 나 이제 몸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. 나 운동 시작할 거야. 뭐, 다양한 어떤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볼까? 자꾸 이렇게 활력이 넘치세요. 그리고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, 평상시보다는 더 많이 웃게 되시고, 활동적인 시간을 보낼 걸로 보여집니다. 연초의 기운이 상당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봄의 기운을 잘 맞이한다. 그래서 봄 타는 경우, 조금 나는 봄을 탔었는데 우울했었는데, 이번 봄에는 그렇지 않네. 우리 봄꽃 보러 구경 가야 되겠다. 이러면서 여행을 조금 다니실 수 있는 기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.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적에도 의욕 있고 활발하게 잘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, 3, 4월 달 토끼띠 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